순체 화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과 시의전서 두 군데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20페이지에 있고요. 순체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순체 3숟가락, 오미자즙 1리터, 잣 약간, 설탕이나 꿀 200g, 순체를 냉수에 한 번 씻고 오미자즙에 잣과 같이 띄운다. 빛깔의 배합이 좋고 고급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순체를 냉수에 한 번 씻는다. 2. 오미자즙에 잣과 함께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의전서에 나와 있는 순체의 화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 순체로 화채 만드는 하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꼭지를 따서 씻고 녹말을 묻혀 장미화채처럼 한다. 순체가 나는 곳은 여주 구영릉 못, 제천 의림지 못, 황간 읍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순체의 꼭지를 따서 씻고 녹말가루를 묻힌다. 2. 물이 팔팔 끓을 때 잠깐 삶아 건지고 냉수에 씻어낸 후 오미자국에 꿀을 타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